부모님 학부모총회에 또 달려있으니까 그 어머니들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머니 카페를 차렸다. 옆에 어느 어머니가 차 좀 보내드릴까요? 그러지 않으셔도 돼. 박스로 라면 박스로 두 박스를 차를 보내주셨어요. 몇십만 원어치. 이럴 때 담임은 경영 능력이 탁월해야 돼. 반가워하는 애들부터 챙긴다. 차를 지금도 이제 그 보온물통을 갖다가 그거를 학교에서 하는 게 더 좋은데 애들 점심 그 요즘 애들은 6교시 끝나면 허전해 배가. 그래서 집에서 안 먹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뭐 둥글레차니 뭐 안 먹더라고. 그런 차는 뭐 마집 말을 제대로 모르지. 우리 집 안 먹더라고. 그래서 다 갖고 와가지고 반가워 애들 공부합니다. 정말 우리 할 일 많죠. 그래서 그 아이를 애가 처음에 그 빵을 사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빵 먹는 거 보고 굉장히 슬펐어요. 아침에 그런 빵을 먹은 일이 없는 거야. 그때 파리바게트 빵이었거든요. 그냥 뭐 엄청 절반 이상을 먹더라고. 또 커피 한잔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